방금 밭에서 딴 호박, 애호박에다가 이번에 수확한 자색 양파하고 또 수확한 마늘 듬뿍 넣고 밥새우하고 같이 그 애호박, 자색 고구, 자색 양파, 밥새우 볶음을 했어요. 마늘 듬뿍 넣어서 아주 맛있네요. 양파를 볶아놓은 맛인데 자색 양파는 특별히 더 맛있어요. 그래서 반반찬으로는 아주 여기다 고추장 넣어서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고 또 감자 볶음하고 같이 넣어서 같이 비벼도 맛있죠. 입맛 딱이래. 이게 오이 미역 냇국하고 곁들여서 풋고추 찍어서 밥 먹어도 아주 기가 막혀요.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서 고추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. 아, 그리고 이게 노인들도 참 나물이 부드럽고 볶아서 마늘 향기가 진동을 하네요. 향긋한 양파 향기하고 덧붙여서 아주 입맛을 자극하는 향기가 나요. 이게 이제 저기 그 참치 액젓으로 간을 했어요. 짜지 않게. 맛있는 나물에 또 먹고 나면 건강한 식사를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. 몸이 가뿐하고 무겁지 않고 이 염증을 해소하는 그런 작용도 하죠. 애호박, 호박 자체가 비타민 A씨가 풍부하고 또이 자색 고구마이가 자색 자체가 여러 가지 성분을 갖고 있죠. 그리고 또 이제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작용도 있고 또이 당뇨에도 좋아요. 자색 이 양파는. 그리고 이제 마늘도 함께 듬뿍 넣어서 참맛 좋은 식사예요. 오늘 밥 반찬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